UFO 혹은 UAP라 불리는 미확인 비행물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둥근 타원형의 모습이며 한 대 혹은 여러 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진 않나요? 왜 우리는 비슷한 모양을 떠올리는 걸까요? 왜 모든 목격담은 같은 모양인 걸까요? 정말 UFO가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이로 미스테리 극장 현대 UFO의 첫 번째 목격담, 비행 접시 미스터리 편입니다. 현대 인류의 최초 비행 접시 목격담, 케네스 아놀드. 1947년 6월 24일은 매우 맑고 바람도 약한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는 코어웨어 A2기를 타고 한 가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며칠 전 레이니어 산 근처에 추락한 미 해병대 C-46의 수송기 잔해를 발견하는 대가로 $5,000, 현재 한화로 나누면 약 8,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죠. 오세시경 워싱턴주 미나렐 근처 고도 약 2,800m 지점에서 결국 탐색을 포기하고 야키마를 향해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울에서 반사되는 햇빛과 비슷한 밝기로 무언가 번쩍이는 걸 목격합니다. 혹시 다른 항공기가 근처에 다가온 건가 싶어 주변의 하늘을 살펴봤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24km 뒤쪽으로 떨어져 있는 DC-4 항공기뿐이었죠. 그로부터 30초 후 아놀드는 자신의 왼쪽이자 당시 약 32에서 40km 떨어진 레이니어 산 북쪽에서 9개의 반짝거리는 밝은 섬광을 목격합니다. 혹시 자신의 비행기 창문에 빛이 반사된 건가 싶어 몇 가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죠.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어 보거나 자신의 고글을 벗고 측면 창문으로 또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분명 어떤 비행물체에서 나오고 있었죠. 긴 사슬 형태로 날아가기에 잠시 동안 기러기 때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고도, 반사하는 빛의 양,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에 바로 이런 생각을 접게 됩니다. 그 다음의 생각은 혹시 미군의 새로운 제트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 엔진의 꼬리 부분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 또한 목격되지 않았죠. 도리어 그 물체는 엄청나게 얇고 평평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접시, 디스크, 후라이팬 같은 그런 독특한 모양이었죠. 아놀드는 곧바로 카울링 패스너 게이지를 이용해 9개의 물체를 뒤쪽에 있는 DC-4 항공기와 비교해 크기를 추정해봅니다. 분석 결과 크기는 30에서 85m 사이로 추정되었죠. 분명 보통의 비행차라면 편대 구조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 물체는 그룹화 상태로서 산봉우리 주변을 쏜살같이 달려가고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도 일제히 뒤집거나 일제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눈부실 정도로 밝은 섬광을 일으켰다고 전합니다. 이후 이 빠른 물체에 대해 속도를 측정해봅니다. 레이니어 산에서 아담스 산까지 이동하는 그 물체의 속도였죠. 계기판 시계상으로는 약 1분 42초 만에 80km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시속 약 1700마일 2700km가 넘는 속도였죠. 1947년 현존하는 어떤 유인 항공기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임의로 낮춰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최소 1900km가 넘는 속도로 판단됩니다. 이후 야키마에 착륙한 아놀드는 자신이 본 물체에 대해 다른 조종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군이 비밀리에 개발하는 유도미사일이나 새로운 전투기다라는 이야기만 있었죠. 이후 그는 연료를 보급하고 오리건주 펜들턴에서 열리는 에어쇼를 향하게 됩니다. 6월 25일, 아놀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격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은 그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경험이 많은 조종사이기에 자신이 본 것을 과장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과연 그날 아놀드가 본 9대의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터뷰 이후 미대륙 전체가 난리 납니다. 이상한 비행물체를 목격했다. 그리고 6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비행 접시, 비행 디스크, 디스크 같은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놀드의 목격이 우리가 아는 비행 접시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해서 현대 UFO의 첫 번째 사례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캘리포니아 해밀턴 필드의 프랭크 브라운 중위와 윌리엄 데이비슨 대령은 7월 12일 아놀드가 본 것에 대해 실제로 본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1일 후인 7월 4일 유나이티드 항공 105편 조종사 이제이 스미스와 부조종사 랄프 스티브 및 승무원들은 놀라운 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녁 8시 4분경 아이다호주 보이지에서 출발해 오리건주 펜들턴으로 향하던 비행기. 이륙 당시에 농담처럼 10일 전에 나갔던 그 기사 비행 접시 조심하자 라는 말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헌데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뒤 부조종사 랄프 스티븐스는 이상한 물체가 다가온다는 걸 목격하고 착륙등을 켜서 물체에 대한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때 조종석 모두는 놀라게 됩니다. 약 4대에서 5대 이상한 물체. 바닥은 매끄럽고 위는 거칠어 보였으며 타원인지 접시 모양인지 같은 이상 물체를 목격하게 되죠. 105편은 오리건주 온타리오 타워에 이를 무선으로 알립니다. 약 12분 동안 이 내용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이 소식은 케네스 아놀드에게 전해집니다. 7월 8일 케네스 아놀드, 이지 스미스, 부조종사 랄프 스티븐스는 한자리에 모여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목격한 것을 그려보고 비교해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물체, 그 10일의 편차에서 있던 그 물체는 정확히 같은 물체였던 것이죠. 7월 10일 스미스와 아놀드는 FBI 요원들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발견에 못을 박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47년 7월 3일 뉴멕시코주에 사는 윌리엄 브레즈라는 농부가 로스웰에서 100km 떨어진 장소에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이를 보안관 조지 윌콕스에게 알려 그 이후 윌콕스는 미 육군 항공대와 연락을 해 7월 7일 모두 함께 모여 잔해를 수거합니다. 이를 회수한 육군 항공대는 비행 접시를 찾았다라는 발표를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24시간 만에 이를 정정합니다. 7월 8일 기상 관측용 기구의 잔해를 회수한 것이다라며 미 육군 항공대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분명 외계 생명체의 비행체가 추락을 했는데 그걸 비밀리에 감추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앞서 나왔던 많은 목격담, 사람들의 주목이 한 곳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분명 미 육군 항공대는 이상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또다시 나타납니다. 모리 아일랜드 미스터리. 미 정부가 UFO의 잔해물을 숨기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푸젯 사운드의 타코마 해안에 위치한 모리섬. 매우 푸르고 아름다운 이 섬은 해안가를 따라 거주하는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매우 조용한 곳입니다. 1947년 주민들은 해안을 따라 경비정을 보내 가정집을 보호, 감시하는 사설경비업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그 일을 하던 남성 이름 해롤드 달. 그날은 해롤드 달이 자신의 친구 두 명과 15세 아들 그리고 키우던 강아지를 태우고 평소처럼 모리섬을 순찰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6대의 거대한 도넛 모양의 물체를 목격합니다. 지름은 약 100피트, 밝은 금속 색상이었고 대장선처럼 보이는 한 대 주변을 5대가 돌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중앙에 위치한 괴 비행체 내부에서 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파편으로 배는 파손되었고 아들은 다쳤으며 키우던 강아지는 죽게 됩니다.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괴비행체. 달은 그 즉시 상사였던 프레드 크리스만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고 현장에 다시 돌아와 그 미스터리한 금속 물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양은 무려 20톤에 육박했죠.
그런데 회사도 그 순간 UFO 편대 중 한 대가 돌아와 선회하기 시작하는 걸 크리스만도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목격담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미스터 딘 바로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비행체 파편이었습니다. 1947년 7월 29일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놀드 그리고 이제이 스미스가 혹시 자신들이 본 물체가 아닌가 싶어 헤럴드 달을 만나게 됐죠. 달은 1947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동쪽을 순찰하다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왔고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놀드는 캘리포니아 해밀턴 필드에 있는 제4공군 정보부 소속 프랭크 브라운 중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즉시 브라운은 데이비슨 데이와 함께 모리섬에 도착, 파편들을 수집하고 돌아갈 비행을 준비합니다. 8월 1일 이른 시간 이륙한 B-25 폭격기. 그런데 워싱턴주 켈소 외곽에서 추락해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외계 비행체에 대한 목격담, 그곳에서 나온 파편, 그리고 회수 돌아오던 미 공군 장교의 의문스러운 죽음. 사람들은 비행체를 외계 비행체가 격추시켰다며 분명 UFO의 파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미 정부는 알 수 없는 이야기로 함구하게 됩니다. 결국 음모론이 남게 되고 맨 인 블랙 같은 이미지가 생기지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접시의 모양은 1947년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 많은 UFO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기록에서 그 흔적들을 찾기 시작하죠. 이집트에 남아있는 UFO의 그림이 있다. 어떤 명화 그림 속 UFO의 모양이 있다.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흔적을 찾게 됩니다. 194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도 그리고 과거까지도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있는 비행 접시의 그 모양. 이 미스터리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정말 UFO는 존재하는 걸까요? 이로 미스터리 극장 미스터리 편이었습니다. 이로 미스터리 극장 분석 편입니다. 사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 유무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는 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무조건 우리보다 뛰어난 생명체라는 가정보다도 기술적으로 덜 진화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 공룡 같은 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미스터리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굉장히 신비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UFO의 모양을 비행 접시로 기억을 할까? 만약 UFO의 모양이 네모라고 알려졌다면 과거의 기록에서 네모 반듯한 물체를 찾아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생각보다 매우 현대에 와서 비행 접시라는 용어가 생겼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불과 2주 안에 발생했던 그 목격담, 그것이 현재까지도 와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목격담 속 물체가 공통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모리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리 아일랜드 미스터리.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선 모리 아일랜드 인시던트, 즉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점이 특이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FBI는 크리스만과 달이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의구점도 드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크리스만과 달은 위의 사건의 내용을 통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판타지 매거진이라는 잡지와 홍보 및 수익성 거래를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었죠. 둘째, 1956년 공군 장교 러펠트는 이 미스터리는 모두 사기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UFO 역사상 첫 번째 혹은 아마도 두 번째로 훌륭하기도 하지만 가장 더러운 사기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이것도 FBI처럼 공군 장교의 말인데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러펠트는 미국의 UFO 조사기관 프로젝트 블루북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사기극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셋째, 사람들의 음모론, 미 정부가 FBI까지 동원해 수사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제는 틀린 게 아닙니다. FBI가 수사를 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사기극 때문에 두 장교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를 두고 크리스만과 달을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뿐이었죠. 넷째, 그럼 그 금속물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금속 파편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제스틱 문서에도 CIA 문서에서도 남아있죠. 이뿐만 아니라 당시 직접 조사를 했던 아놀드와 스미스도 이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분명 그 물체는 매우 가볍다는 걸 인정하지만 모든 미국의 대형 군용 항공기가 그걸 쓰고 있는 같은 물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전시 이후라 너무 많은 비행기들이 떨어져 있던, 즉 추락했던 상황이다 보니 그 중에 잔해물을 가지고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어 보여도 일단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 두 명의 공군 수사관이 내려와 그걸 가져갔던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크리스만과 달의 이상한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체가 20톤, 즉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며 달이 6개의 큰 UFO를 촬영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파편 때문에 파손된 경비정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었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진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 많이 파손된 경비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그냥 낡은 소형 어선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엔진에 문제가 있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비정이었죠. FBI는 또한 달과 크리스만 둘 다 모리섬을 순찰하는 어떤 회사에서도 일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진 거라곤 떠다니는 제목을 건져 올리기 위해 사용한 낡고 낡은 배 한두 척이 전부였죠. 즉, 모리섬 미스터리는 실제로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한 거짓말로 무고한 수사관이 사망하게 된 비극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에겐 계속해서 이야기를 생성해내는 주요 소재가 되었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와서 함구하라고 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진 맨인블랙의 이미지의 대중화에 앞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모리섬 사건은 사기다라고 한다면 케네스 아놀드의 목격, 스미스의 목격, 그리고 로스웰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케네스 아놀드입니다. 그는 1984년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에게 지금 현재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가 목격한 내용을 좀 더 목격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해볼 증거는 없을까요? 후대에 이어진 덧붙여진 얘기 말고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테드 스미스 기자가 1947년 6월 26일 녹음한 바로 생존 인터뷰였죠. 목격담 이후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They didn't fly in a conventional formation that's taught in our army. They seemed to kind of weave in and out right above the mountaintop. 우연히 발견하게 된 기록 보관소 속 녹음 내용. 그곳엔 1947년 6월 26일 아놀드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목격한 지 이틀 뒤에 녹음된 육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9대가 반짝였다. 군에서 가르치는 통상적 편대 대형이 아니었다. 시속 800마일 정도였다. 독일 로켓을 제외하곤 본 적이 없는 속도다. 다소 일정한 고도를 날고 있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다. 꼬리 같은 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중국의 연꼬리처럼. 앞서 나왔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외계인의 비행차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모양을 그리면 어떤 모양일까요? 중국의 연꼬리처럼 이어진 모양. 분명 얼핏 하늘에서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로스웰 추락 물체에 대한 당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아놀드의 이야기가 신문사를 통해 퍼져나가 전국 각지로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UFO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작스럽게 들어온 한 가지 첩보, 로스웰 근처 목장에서 디스크가 회수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장주였던 맥브라질은 6월 14일에 실제로 발견했지만 당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놀드에 대한 목격담이 전국으로 알려지자 혹시 자신들이 본 게 UFO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나중에서야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당시 발견된 잔해는 고무줄, 은박지, 꽤 질긴 종이와 막대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언가 이상합니다. 미군의 이상한 발표. 미군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당연히 감추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모든 잔해물을 단순히 기상관측 기구라고 한 것 또한 문제가 있었죠. 당시 발견한 것은 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지구물리학자 모리스 유잉은 군 당국과 계약을 맺고 소련을 정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바로 대기 중의 음파 통로 약 지상에서 10에서 15km 상공에 마이크로폰을 띄워 핵 폭발을 도청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었죠. 핵무기를 높은 데서 터뜨릴 이유가 없으니 폭파 시에 나온 그 버섯 모양의 구름,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높은 상공에 음파기구를 띄워놓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프로젝트 모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나의 큰 풍선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기구를 연결해 한 번에 띄우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체를 추가해 기구 추적이 용이하게 만들었죠. 초기 모굴 비행은 10개 이상의 작은 풍선의 긴 열차 모양이었습니다. 실제 제작 단계에서 프로젝트 모굴 담당자는 미국의 한 장난감 회사의 생산 의뢰를 요청했고 그곳에선 자주색의 구불구불한 이상한 문자가 새겨진 특이한 테이프로 반사체를 붙여놓았습니다. 속된 얘기로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결국 그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 특이한 모양으로 연꼬리 같은 풍선 모양이었던 겁니다. 해서 로스웰에서 발견된 잔해물도 어찌 보면 굉장히 엉성했던 잔해물이었죠. 마틴 가든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케네스 아놀드가 목격한 그리고 보관 9개의 접시는 바로 모굴 프로젝트의 기구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이후 스카이옥 프로젝트까지 만들어 금속 풍선을 썼던 미군. 해파리 모양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긴 꼬리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아이스크림 모양, 우산 모양, 보름달 모양 같은 묘사가 있었죠. 미국엔 아마추어 천문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목격담에 대해 그들이 고개를 저었던 이유도 그건 스카이훅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분석한 대로 정말 외계 비행체 플라잉 디스크 접시 모양이 맞는 걸까라는 문제죠. 사실 정말 그 정도로 초고도화된 문명의 기술이라면 차라리 투명하게 지구를 관찰하지 않을까요? 즉 투명 비행체 말입니다. 형체나 모양에 굴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의 상상 속 외계 비행체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